신단비는 괜찮나? 턱 이게 인상이 너무 달라졌는데요? 아, 너무 간지러워서 깎은 지 한 3년? 와, 3년? 3년, 4년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그냥 깎아버렸어. 저기 이제 길러야죠. 어? 저기 장어탕 파네. 찾은 조대의 집 그린팝니다. 팀은 식으로... 짧은 휴식기를 가졌다. 딱 됐었죠. 네. 괜찮네. 아씨 너무 더러워 집이. 아씨 집이 원래 개판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올려놓고 딱 끼니까 딱 기가 막히게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세 포함해서 한 33만원 정도 들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레이저 커팅. 조대는 여러 시도를 해보는 중이었다. 에어브러쉬인데 오우씨 물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림이 비싼 게 공을 많이 들여서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쉽게 그리면서 좀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사람들이 비싸서 사기가 힘들다. 뭐 10만 원대, 뭐 20만 원대 막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네, 직접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아 이거 가격대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공 들인 거는 당연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테크노 베이비를 한번. 귀여운데? 귀여운 거 존나 싫어요. 이거는 귀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익살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네. 아, 귀엽나? 귀가 없으면 귀여울 텐데. 딱 들어가잖아. 와 이거 운명이야 이거. 운명. 이거 운명이야. 역시 일본에서 많은 걸 배웠구나. 뭘 배워 이씨. 자자 버스 안에서 자자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프레임 딱 하면 사이즈를 재요. 오우씨 씨발 좋다 뻔했다. 아 아름다워.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게 바로 응용력입니다. 예. 어떤 새끼들은 맨날 그냥 똑같은 거만 카피하려고 응용을 해야지 씨 새끼들 진짜 안 그렇습니까? 네. 아 미안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 주의자. 피스! 레스트 인 피스지. 자 시작합니다. 렛츠고. 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픽이나 어떤 것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래피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저의 수단으로 뭐 레이저 커팅기를 뭐 사긴 샀고 그리고 캔버스에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 맞는 거를 지금 저는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피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계속 그걸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아씨 제대로 안 잘렸어. 씨. 아 이게 네 번은 해야 되네요. 네 번. 실패! 실패 역시나 실패해서 더 재밌네. 그로부터 약 2주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덧 겨울의 공기가 느껴지는 11월. 조대는 변질된 도시, 성수를 찾았다. 웬일인지 면도를 한 조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아시죠? 이게 인상이 너무 달라졌는데요? 너무 간지러워서 깎은 지 한 3년? 3년? 3년, 4년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그냥 깎아버렸어. 저기 이제 길러야죠. 저기 장어탕 파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딱
그래픽티 딱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역입니다. 날씨가 춥네요. 오늘 춥다는 말, 아씨, 너무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어우 너무 추운데. 존나 더울 때 촬영 많이 했다가 오랜만에 촬영에 다소 산만한 오늘의 주대 성수동에 왔는데요. 그리고 뭐냐, 잠시만요. 내오세요. 아 되게 진짜 변질되는 제 모습을 보니까 거기 약간 좀 변질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존나 쌈만 하지만 그림은 팔고 싶다. 아 일본에서부터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작은 소품들 그리고 캐스퍼 상이 이제 했던 그런 약간 좀 입체감 있는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갖기에는 뭔가 입체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을 걸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작은 소품들도 준비해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걸어놓고 사람들이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소통을 하려면 또 머물어야 되고 머물려면 또 그림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소품, 구경할 수 있는 소품들 해봤는데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인으로 뭐 팻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름표, 아니 나무 각인하는 뭐 열쇠고리도 만들고 또 제가 요새 꽃봉오리에 꽂혀가지고 한번 피어나게 한번 피어보겠습니다. 피어. 과연 오늘 조대는 꽃봉오리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 빈 주택 앞에 자리를 펼친 조대. 야 이거는 항상 해도 진짜 어색하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조대의 지인들이 판매를 도와주겠다 나섰다. 아 자전거 가져왔구나. 채와 채와 제 술 친구입니다. 채와 든든한 지원금과는 별개로. 야 처참하구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녕하세요. 그림 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듯했다. 이거 디지털 프린트예요. 작업은 특별히 있냐고? 아 작업은 일단은 제가 그래프티 하는데 그래프티는 이제 스프레이로 하는데요. 이제 다 병행하고 있어. 아크릴도 쓰고 뭐 디지털 작업은 또 나름대로 디지털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원래 200만 원인데 100만 원 주고 팔고 있어요. 그림 그리세요? 왜 그래? 뒤 보니까 이제 천이 아서천인 거 아닌가요? 뭔가 확인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 걸 수 있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제가 또 이게 또 그림 팝니다라고 비슬라라고 혹시 아세요? 아, 서브컬처 매거지? 심상치 않은 기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팔았을 때 과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예, 네, 저는 일단은 작업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있으면 아름다운 똥대요. 네, 남이 가지 있어야 저에게 제 그림이 더 가치 있어가지고. 아 고민하세요. 저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지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에요. 예. 아 일단 여기는 한 시간 정도 있고요. 만약에 진짜 이거를 이제 집에서 고민하시다가 뭐 사고 싶으면 DM 보내셔도 되고.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신다고 아십니다. 100만원짜리요. 나이스. 야 이거 어떤 인터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고 또 왜 사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찾아보니까 저도 읍서울 갔다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즉석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아 또 보셨어요? 아. 조대의 행보를 다양한 경로로 접해본 인연이었다. 아 이게 첫 번째 고객이라 지금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오, 고맙습니다. 이게 팔려?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친김에 사은품까지 증정하는 조대. 저는 기적 하나 주시면. 아 예. 그럼 저한테 기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을 제가 서비스로. 예.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돼? 제가 원래 44,000원밖에 없었는데 100만원 입금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팔리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아 근데 이거 저도 정들었는데. 아 갔다 안녕. 그림이 드디어 팔렸다. 그림의 가격 100만원. 이 100만원은 지난 몇 개월간의 시도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자 조대의 열정에 대한 순수한 결실이다. 증명해 줬구만. 추운 날씨에 일손을 돕고자 다른 동료도 합류했다. 원화가 팔려버렸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적적인 일입니다. 역시 수염을 깎기 잘했네. 오랫동안. 또 한 달 또 살게 생겼네. 나 살아남았다 또. 우리 초심으로 다시. 또 팔아보겠습니다. 와 팔렸으니까 잔잔바리들을 이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보이 변질 잘 됐네 여기. 원래 변질이 돼야 돼. 예, 변질 돼야 됩니다. 그저 소소한 보상이다. 촬영 중에는 보기 힘든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했던 조대도 금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네? 아니요. 닫았어요. 한 장의 그림이 팔린 것. 지켜보는 이들에겐 기적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한 방만 있지 잔잔바리는 없네. 한 방만 있지. 화가 조대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해, 이동.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친놈이지 이거. 자, 그림 팔고 있습니다. 아, 쪽팔려. 아는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씨. 잠깐만. 생각이 다시 많아지는 조대. 이게 성수동이 이제 사람이 많고 뭔가 네. 브랜드 이제 네. 팝업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그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기질라를 좋아하거나 창작가 풀에서 그 정도 영향력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에이, 제가 무슨 영향력을 지금은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죠. 뭐 그래피티라는 영역에서 그냥 한정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림을 파는 행동 아티스트는 뭐 가오가 있어야 되고 뭐 자존심을 세야 되고 너무 뻔한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시작하면서 더 들었어요. 네. 어떤 그래서 이런 작업들 또한도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이름 자체는 그림 팝니다인데 그림 파는 것보다 저를 팔러 나온 거죠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몇 점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리지. 안 팔려. 안 팔려. 하지만 팔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 PR하러 이제 나 좀 봐주십시오. 나 그림 팝니다. 라고 좀 생각해. 그림은 그래서 안 팔린다. 아 아닌데?
그림 팔고 있습니다. 네. 구경하세요. 구경하셔도 돼요. 이거는 만 원입니다. 만 원이요? 네. 정도라고 쓰는 정도 맞습니다. 제가 글씨를 직접 써서 다 확인한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정도 하나 빨았습니다. 아. 입체 되나요? 아, 예, 입체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들 결국 조대는 그림을 팔아야 한다. 아, 기분이 좋지만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기분 좋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닙니다. 아, 예, 정도. 많이 파실 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림 팔고 있습니다. 예. 구경하세요. 하나 팔렸습니다. 정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줄자. 정도. 정도를 걷겠다니 일념을 가지고 정상을 향한 독주. 예. 제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렸을 때. 어. 안녕하세요. 구경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바꾸신 거예요? 예? 아, 직접 다 그렸죠. 아, 예, 어, 고맙습니다. 솔직히 준비 한 거보다는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100만 원짜리가 팔렸다는 의미로서는 솔직히 그거 다 팔려도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대로 쳤을 때는 레이저 커팅기를 사가지고 이걸로 이제 활용성 있게 그런 것들이 좀 팔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런 버전이 생겼어. 네,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와, 이렇게 살게. 와, 예, 아우, 좋았습니다. 아유, 또 살렸습니다. 우리 작가님입니다. 아, 그림 팝니다. 드디어 예, 실물로 보게 되다니. 아, 진짜 애청자죠. 만날 때마다 다음 편 어떻게 나오냐고. 사인해줘, 사인해주세요. 사인해달라는 사람 없었는데. 아, 또 같이 못 알아봤어요. 아, 그렇지. 이게 작업이에요. 그치. 아시죠? 이게 나중에 이거 안 파실 거잖아, 이런 거. 안 팔죠. 리미티드. 우리의 과정은 길었지만 오늘 한순간에서는 첫 번째로 갔던 곳에서 뭐 그림 파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진심인가? 이게 맞나? 그림 판매자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또 에너지 생성이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전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덕혜도 형! 아, 형도 전시 갔다가. 아, 슈프림 입으면 걔 이거 5만원짜리 하나요, 형? 5만원짜리. 5만원까지 줬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애기 돌키우잖아. 그럼 이거 3만원. 아니,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아, 뭐 어떻게 먹고 사냐고? 예. 네. 뭐, 한국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딸한테 달아주세요. 애기들 이제 유치원하고. 형, 아, 둘째도 있죠? 아들? 둘째 딸이야. 아, 둘째까지 난 거 봤어. 둘째까지. 드디어 그림이 팔린 오늘 조대는 누군가와 함께여서 더욱 기쁘다. 전 놀랐어요. 솔직히 저도 똑같이 기대도 안 했어요. 이게 팔릴 거라는 거. 근데 갑자기 이게 팔린다고? 눈앞에서 보니까 내가 100만 원 번 게 아닌데도 엄청 신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조대 형이 또 업된 거 보니까 친구로서도 기분 좋고. 네. 조대 형을 보면은 매 순간 항상 이질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평소에도 항상 되게 진지하고 각박하고 자기 그 고집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이어가지고 실제로 와서 보니 이게 원래 조대 형이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도와줘서 고맙다는데 뭐 도와준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저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좋은 구경한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것 같아서 얼굴에 되게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그림 그리셔가지고 다음 화 때 또 멋진 그림 가지고 나와서 계속 많이 많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로 나선 지 6개월. 결국 그림은 팔렸지만 당연히 조대는 안주할 수 없다. 오늘의 첫 판매가 앞으로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 조대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